영뜰입니다. 영뜰 공방의 작업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작업 영상을 또 들고 왔어요. 오늘은 저 장구 모양의 화분에다가 장구처럼 생겼죠? 장구 모양의 화분에다가 예쁜 장미를 형형색색의 장미를 한번 그려볼까 해서 어제까지는 모란을 작업했습니다. 어제는 모란 6개를 작업을 했고 오늘은 또 장미 6개를 작업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장미를 잘 그릴까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장미꽃을 한번 자세하게 관찰을 해봤는데 장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리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영뜰이 나름대로 장미를 어떻게 하면 조금 편안하게 그릴 수 있을지를 생각해낸 영뜰이 자주 쓰는 장미 그리는 방법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보시고 댁에서도 연습 한번 해보시고 해서 영뜰하고 같이 장미 그림 예쁘게 그려봐요. 자, 그러면 얼른 시작해 볼까요? 자, 보시면 땅콩을 하나 그립니다. 땅콩을 하나 그려요. 아니면 옆으로 누운 물방울, 옆으로 누운 물방울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방울 이렇게 감싸는 친구를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 친구까지 감싸는데 모양을 크게 구불구불하게 해서 이 친구를 감싸줘요. 이렇게 보셨죠? 물방울 하나 그리고 그 친구를 또 감싸주고 이렇게 구불구불하면 더 예쁘겠죠? 감싸주고 또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감싸주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구불구불하게 또 이 친구를 감싸줬어요. 그럼 또 요 끝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조금 앞으로 오셔서 여기서 시작해서 또 구불구불하게 해서 여기까지 감싸줘요. 요렇게 폭에는 요렇게 요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포개는 형상으로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포개는 그래서 요렇게 감싸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지 마시고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까지 감싸주는데 여기까지 다 감싸면 너무 커지겠죠, 이파리가. 그래서 여기서는 한 요쯤까지만 네. 요렇게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면 입장이 너무 커져요. 그죠? 여기까지만. 그러면 또 어디서 시작할까요? 네, 여기 조금 들어간 쪽. 이쪽에서 또 이렇게 구불구불 감싸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씩 조금씩 감싸서 겹쳐지는 거예요. 장미 꽃잎을 보시면 회오리처럼 한 방향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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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또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구불구불하게 해서 여기로 감싸주고 또 이쯤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는 겉에 입장이니까 여기까지 와도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요렇게 감싸주고 자, 한 번 더 여기에서 이렇게 또 감싸주는데 지금 여기는 저는 전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평면에다 하시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감싸줬어요. 자, 그리고 이 둥근 모양이 나올 때까지 조금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주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 번만 더 말아주면 끝날 것 같아요. 또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는 맨 마지막 입장은 이렇게 끝에만 맨 마지막 입장은 끝에만 해서 마무리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미가 완성이 됐으니까 잎을 그려줘야 되겠죠? 저는 이파리 여기를 이렇게 두개 그려줬어요. 여기에다가 요두개 그려줬는데 이쪽에다가는 제 생각에는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예쁠 것 같고, 장미 이파리도 보시면 모란 이파리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물결처럼 장미 이파리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데 좀 통통하게. 통통하게 이렇게 그냥 반듯한 이파리로 동그랗게 하는데 통통하게 여기 해주고, 저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파리가 통통하게 나와서 하나 있고 또 여기에서 겹쳐지도록 해줄게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겹쳐지도록. 커도 상관없죠 뭐, 그죠? 이렇게 겹쳐지도록 이런 모양이 여기가 싫으시면은 이거 안 예쁠 수도 있겠다, 그죠? 이렇게 싫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지도록. 그러면 장미 두 송이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구도상 이렇게 쭉 장미가 돌려가면서 있으면 좀 너무 단조롭죠. 그래서 요 부분의 장미를, 이파리 속에 숨어 있는 장미를 한요 정도까지 오게끔 그려줄 거예요. 그거는 자, 여기에서 시작할게요. 또 땅콩 하나 그려주고, 땅콩 아니시면 뭐 이렇게 살짝 물방울 모양. 자, 그리고 이쪽에서 또 반을 감싸주고 구불구불하게요. 자, 여기서 시작해서, 아, 아이고, 끝에라. 요렇게 또 반을 감쌌어요. 그쵸? 또 여기서 시작해서 구불구불하게 감싸주고, 상상하시는 거예요. 요 밑에는. 요 밑에는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감싸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감싸면 요쯤까지 오겠죠? 자, 그거 상상해 보세요. 요 밑에 계속 연장되어 있다 하고, 이파리가 요쯤까지 왔으면 또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겠구나. 그쵸?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돼요. 그럼 또 우리가 여기쯤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또 넘어가서 요렇게 올 것이고, 또 이제 여기에서 시작해서 아마 이쯤으로 오겠구나. 그쵸? 요거는 그냥 이렇게 쫙 뻗어줄게요. 이쯤으로 오겠구나. 그럼 또 우리가 또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쯤에서 끝날 것이고, 또 여기서 시작해서 넘어갈 것이고, 여기서 해서 여기는 이렇게 감쌀 것이고, 여기서 끝났으면 또 시작해서 이렇게 넘어갈 것이고, 그쵸?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분명 여기 이파리예요.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이파리고, 여기까지 꽃잎장이에요. 여기까지 꽃잎장. 그럼 여기에서 여기가 동떨어져 있으니까, 자, 하나 더. 여기까지는 꽃잎이 되겠구나. 장미꽃도 크게 하나 여기 밑에다 그려줬어요.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아니시면 여기를 그냥 채색을 초록색으로 하시고, 여기까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려봤더니 입장이 너무 꼬불꼬불 파마머리 한 것처럼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싫어요 하시면,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뭇잎. 자,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가 나뭇잎인지. 자, 여기까지는 장미 꽃잎. 여기는 초록색 나뭇잎이에요. 그래서 컬러 채색하실 때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따 채색할 때 보세요.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기까지 꽃잎을 칠했는데 여기서 생뚱맞게 초록색이 나와버리면 이 선이 안 맞아버려요. 그죠? 그래서 안 예뻐요. 정말 정말 안 예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 잎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 장미꽃 이파리예요. 꽃잎장, 장미 꽃잎,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그렇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내가 이파리를 그렸다, 꽃잎파리를 그렸다 그러면 더 넘어가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너무 보기 싫어지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멈췄어요. 여기에서. 여기하고 여기에서 멈췄어요. 그거를 기억을 하셨다가 채색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저는 여기가 비어 있는 게 싫어서 꽉꽉 채워준 장미꽃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세 개. 자, 그러면 이쪽으로 또 넘어갈 건데, 이쪽에도 또 꽃을 그리면 굉장히 복잡스럽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도 이파리 하나 그냥 이파리다. 초록 이파리 많으면 예뻐요. 자, 이파리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이런 꽃을 그려줘도 되고 몽우리를 그려줘도 되는데, 사실 몽우리는, 꽃몽우리는 위로 향해 있는 게 제일 예뻐요. 대각선으로 위로. 근데 지금 여기 위치상 여기서 위로 향해 있기가 조금 어설프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한번 땅콩 같은, 이제 방향을 좀 바꿔볼까요? 땅콩 같은 이런 친구 하나, 여기가 더 두꺼워요, 그려주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해서 손이 좀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죠? 자, 요렇게. 아이쿠. 요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하나 감쌌어. 요렇게 감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동글동글 말아서, 구불구불 말아서, 이렇게 감싸주고, 또 여기서 시작해서, 구불구불 말아서, 여기서는 또 상상이에요. 여기로 넘어간다. 내가 상상해야 돼요,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났다. 또 다음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서, 너무 커지니까 여기까지만 오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넘어와서 구불구불 해서 여기에서 끝났다 치면 또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다. 그죠? 또 여기서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다. 이번에는 작은 장미로 그려볼게요. 장미가 크기만 할 순 없으니까. 그쵸? 작은 송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만 해도 모양이 동그랗게 원형이 됐으니까. 자, 이제 패스. 자, 여기에서 또 이파리 한두 개 그려주면 또 예쁘죠? 장미도 작으니까. 이파리도 이렇게 작게 동그랗게 뾰족하면서 동그랗게 이렇게 이파리 하나 그려주고, 자, 이쪽으로 그려줘도 예쁜데, 이쪽으로 그려줘도 예쁜데, 이쪽으로 그려도 예쁠 것 같고, 저는 두 개 다 할게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해줄 거고, 또 이쪽으로도 하나 해주겠습니다. 쬐끄만 이파리. 제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 하려니까 이게 방향이 제 마음대로 보여드리면서 해야 돼가지고 제가 지금 원활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저 혼자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여드리면서 하려니까. 자, 요렇게 작은 장미, 큰 장미, 이렇게 장미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몽우리를 하나 그려도 될까요? 네, 여기다 몽우리 하나 그려도 되는데 좀 좁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작은 몽우리, 장미가 이제 막, 아니면 장미를 요렇게 여기서 내려오는 장미로 하나 그리셔도 돼요. 저는 그러면 몽우리는 이쪽에 그려보고, 이쪽은 지금 여기가 뒤편이거든요. 뒤편은 조금 남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요만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장미를 하나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장미. 자, 위에 있는 장미는 어떻게 그리냐.
똑같습니다. 이거는 장미를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그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오늘. 그쵸? 장미를 편하게 조금 어떻게 수월하게 그릴까 하는 방법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뭐 방법을 여러 가지 막 이런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한 가지 그림을 가지고 요리조리 옮겨가면서 구도만 옮겨가면서 그릴 거예요. 자, 이쪽에서도 그려줍니다. 근데 여기도 반만 나오고 반은 넘어가기 때문에 반은 상상해서 그리셔야 돼요. 자, 물방울 하나 또 이렇게 그려줘요. 땅콩같이 생긴 물방울 하나 그려주고 반 이렇게 해서 감싸주고 구불구불 감싸주고 또 여기서 저쪽으로 구불구불 해서 자, 전에 넘어가야 되니까 불편하죠. 자, 이렇게 감싸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여기에서 시작해서 전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일어서서 하시면 좀 더 편해요. 저 귀찮아서 그냥 앉아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전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왔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넘어가면은 아직 속안의 입장이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요쯤에서 끝나게 아직 속에 애기 입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크게 그리면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리고 또 여기 속 들어간 부분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전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일어나야 되겠네. 다시 여기로 넘어왔다. 네, 이제부터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입장을 그릴지. 그죠? 자, 그러면 또 우리 여기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시작해서 요리 넘어왔다. 그래서 여기 와서 끝났다. 모양이 살짝 이렇게 찌그러졌죠? 모양이 살짝 이렇게 찌그러졌어. 이거 맞춰줘야 돼요. 자, 여기서 시작해서 다시 요 이파리 뒤로 넘어간 다음에 요 이파리 초록색 이파리 뒤로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 네. 그러면 요 이파리는 굉장히 큰 이파리가 되죠. 그죠? 꽃잎이 굉장히 큰 꽃잎이 돼요. 여기서 시작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파리가 엄청 커지니까 그건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마지막 입장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에서 한번 그리고 여기에서 모양을 맞춰서 동그랗게 끝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입장은 이렇게까지 넘어오지 마시고 요 끝에서 맞춰주세요. 여기 끝에서 비스듬하게 마지막 입장 그려주고 여기로 넘어왔다. 여기로 넘어왔다. 어려우시죠? 그죠? 그리고 자, 여기서 요렇게 그리는데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거 마지막 입장이에요. 모양을 동그랗게 보면서 조금 크게 그려주셔도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동그랗게 맞춰주면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너무 좁은 것 같다. 그죠? 지우실 때는 손으로 이렇게 흙이 너무 말라 있으면 도구로 이렇게 뒤편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하시고 여기가 조금 더 도톰해도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 이 처음 그려보시면 어려우실 수 있어. 헷갈리거든. 방향이 헷갈리는데 이게 또 자꾸 해보시면 좀 느르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은 그냥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요만큼 남았어요. 이거 뭐 할래요? 요거는 그냥 비워놔도 예뻐요. 색칠을 할 때 너무 꽉꽉 채우지 말고 요 자리는 비워둬도 예뻐요. 근데 요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여기는 비워두고 여기는 뭐게요? 여기도 비우는 될까요? 아니요. 여기는 꽃잎 자리예요. 여기는 꽃잎 자리고 여기는 비워두는 거예요. 채색을 하실 때 막 그냥 생각 없이 막 칠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꽃 그렸으면 꽃을 일단 다 할 때 내가 입장이 어디서 끝나는지 봐가면서 색칠하셔야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색칠하다 보면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막 칠하니까 그럼 안 돼요. 이렇게 안 하시고 드문드문 그리실 수도 있어. 드문드문 그리셔도 본인이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쵸? 근데 저는 여러 사람이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본인이 만족하면은 하나만 그려도 돼요. 크게 이렇게 정면에다가 하나만 그리셔도 되고, 구도를 그냥 쭉 이렇게 잡아서 장미만 그리셔도 되고, 뭐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제가 타치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뭐 그럴 자격도 없고요, 저는. 그죠? 제가 뭐 그럴 만한 깜냥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하세요. 자, 여기서 저는 이 꽃에 이파리가 하나 요만큼 빼꼼 나오면 더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꽃만 뗄렁 있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한 이파리가 약간 통통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네, 이런 식으로 통통하게, 여기가 조금 찌그러졌죠?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줬어요. 요거는 이파리예요. 초록 이파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굳이 안 해줘도 비워놔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안 할 거예요. 여기는 비워놓을 거고, 이 채움과 비움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면 좀 더 예쁜 그림이 나와요. 저도 막 그리다 보면 꽉꽉 채우다 보면 어떨 때는 그냥 막 빡빡하게 채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훌렁훌렁할 때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채움과 비움을 조금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예쁜 그림 구도가 나올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자, 이제 여기까지 다 됐는데, 우리가 이쪽 면을 이제 채워줘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가 전면이긴 해요. 여기가 전면이라서 이렇게 놓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전면이고 여기가 측면, 양쪽 측면, 여기가 전면이고 전면 그림이고 여기가 양쪽 측면이에요. 도장을 측면에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여긴 요만큼 남겨줘. 이게 말하자면은 여기 전면이고 여기가 측면이니까 여기가 후면이 되겠죠, 그죠? 후면은 요만큼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넘어가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요렇게 넘어가는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꽃몽오리를 하나 그리기로 했잖아요. 꽃몽오리는 위에서 밑으로 요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꽃몽오리가 예쁘기 때문에, 그런 꽃몽오리를 그리려면 사실 도자기 화분에 꽃대를 그리기가 제일 어려워요. 꽃대를 너무 굵게, 튤립 같은 경우에는 꽃대가 굵죠. 그렇게 원래 꽃대가 굵게 생긴 그런 애들은 그려도 예쁜데, 우리가 이렇게 장미는 꽃대가 가늘고 가시도 삐죽삐죽 있는데 그거 표현하기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꽃대를 안 그리는 방법으로 그릴 겁니다. 그래서 장미 몽우리에 꽃대가 내려와 있는 거를 안 그리는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다 또 통통하게 이파리를 하나 그려줄게요. 이파리 통통하게. 자, 이파리 통통하게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몽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절반 걸치는 식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몽우리를 이렇게 절반 걸치는 식으로, 하단은 잘 보일락 말락하게 그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몽우리는 그리실 때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물방울 하나 그리시고, 자, 이렇게 감아 돌아가죠. 자, 여기서도 한 번 더 감아 돌아갔어요. 자, 이 다음이 중요해요. 몽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더 감아 돌아가잖아요. 한 번 더 감아 돌아갈 때 요렇게 돌아가서 여기에서 요렇게, 네, 여기하고 요 끝을 맞춰줘요. 요 끝을 여기를,
원래 요렇게 넘어 돌아가서 여기까지 그렸잖아요. 안 그려줘요. 여기 이쪽에서도 돌아오면서 여기서 멈춰줘요. 자, 위에는 입장을 다 그렸지만 여기는 여기에서 지금 다 멈췄어요. 그죠? 원래대로 하면 여기까지 돌아와야 돼요. 그죠? 얘는 여기까지 그려야 되고 얘는 여기까지 돌아 그려야 되는데 거길 안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따서 내려주세요. 방향은 이쪽에서 내려도 상관없어요. 이쪽에서 내려도 되고 이쪽에서 내려도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또 이쪽도 이렇게 네 간단하게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아뭐 이래 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여기가 별로 안 예쁘잖아요. 여기도 비율 맞춰서 지금 전에다 막 그리려니까 안 예뻐서 그런데 이렇게 비율 맞춰서 동그랗게 마무리. 그리고 여기도 볼록 나와서 안 예쁘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날씬하게 해버리면 몽우리가 너무 쪼그매져. 몽우리가 너무 쪼그매지니까 지금 여기도 얇게 두껍게 하지 마세요. 얇게 전체적으로 감싸게 지금 흙이 말라가지고 이게 잘 똥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흙똥이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 거스러미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딱 지금 타이밍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자, 요렇게 몽우리 하나 했죠? 자, 그러면 이 몽우리에 연결된 이파리를 여기다 하나 해주면 또 예쁘죠? 여기다가 요렇게 그냥 요거는 이 속에 숨었어요. 요렇게 요거 초록색이에요. 이따가 바르실 때 채색하실 때 초록색으로 바르시면 돼요. 여기가 요렇게 좀 통통하게 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죠? 하시면서 이렇게 수정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속에 아예 숨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게요. 아예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 여기도 이파리 하나 통통하게 이렇게 겹쳐져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통통하게 통통한 이파리로. 장미 이파리가 생각보다 보기보다 아니 생각보다 직접 보시면 되게 통통해요. 통통하고 귀엽게 생겼어요. 그죠? 동그랗게 끝에가 좀 까실거려서 그렇지 요렇게 몽우리 하나 그려줬어요.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여기가 조금 허전해 보이실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꽃 하나 더 그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뭐 편하신 대로 여기다가도 또 하나 그려주고 싶으시면 그리시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구도상 이쪽하고 이쪽을 저는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얼른 그릴게요. 자, 장미 두 송이를, 숨어 있는 장미 두 송이를 그려줄 겁니다. 저기가 구도상 장미 두 송이가 있어야지 더 예뻐 보이는 그런 구도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 장미 두 송이를 더 그려줬어요. 본인들 하실 때, 댁에서 하실 때 약간 그 구도를 봐가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워낙에 꽉꽉 채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꽉꽉 채우지만 빈틈이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빈틈 있게 그리셔도 돼요. 저는 제 스타일 자체가 그 바탕이 잘 보이지 않게 꽉꽉 채우는 그림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집도 꽉꽉 채워져 있어요. 애들도 많고 냉장고도 꽉꽉 채워져 있고 옷장도 꽉꽉 채워져 있고. 그래서 저는 맥시멀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꽉꽉 채우는 걸 원래 좋아해요. 자,
그림을 꽉꽉 채워 넣어주고 소담하게 아주 화려하죠. 장미꽃이 화려한 그림이기 때문에 꽉꽉 채워야 장미가 예뻐 보입니다. 오늘 배우신 그림이 장미 같아 보이시나요? 어떤 분들은 모란꽃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하시는데 제가 이따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모란 그림하고 장미 그림하고 다른 점이 어떤 점인지 비교를 한번 해드리고 자 우리 이제 밑색 한번 또 다 칠해줘야 돼요. 다 하시면 지금 2차 라인 작업하고 있죠. 2차 라인 작업하고 나서 밑색까지 싹 다 칠해주는 그런 모습까지 보셔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 깨끗하게 라인 작업을 또 해줍니다. 2차 라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스펀지로 깨끗이 닦아주고요. 자, 밑색을 전부 깔아주죠. 네, 꽃은 흰색으로 전부 깔아줄 거고요. 우리 이파리는 진한 녹색이기 때문에 녹색을 도톰하게 발라서 깔아줄 겁니다. 녹색을 한번 살짝만 바르시면 좀 많이 이제 날아갈 경우가 생겨요. 많이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구울 때 색깔이 날아가기 때문에 도톰하게 발라줬어요. 얇게 바르실 분들은 건조된 다음에 한 번 더 바르시고 저는 그냥 도톰하게 한번 굉장히 도톰하게 한번 발라줬습니다. 자, 붉은 장미로 하고 싶은데 붉은 장미로 하려면 붉은색으로 입장 밖에서 안쪽으로 네. 안쪽을 흰색으로 해줄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자 입장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쓸어주세요. 자 붉은색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착착착 하면서 쓸어줄 거예요. 착착착 끝에 조금 남겨놓고 우리 원래 그전엔 반대로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착착착 쓸어주고 자 근데 너무 이상하다 그죠? 하시면서 너무 걱정돼요. 선생님 이게 그림 이상해요. 네 당연하죠. 지금 굉장히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먼저 해볼게요. 흰색을 조금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너무 박박 문지르지 마시고 살살 문질러주세요. 너무 빡빡 문지르시면 밑에 있는 흰색까지 다 벗겨져 버리니까 살살 안쪽만 와, 네. 살살 문질러줍니다. 제가 오늘 흰색을 많이 쓸 거라고 얘기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 끝에 남아있는 붓자국만 없앤다는 생각을 하시고, 거기를 붓끝으로 살살, 힘 너무 주시면 안 돼요. 붓끝으로 살살 그 부분만 문질러 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식의 장미가 나올 거예요. 자, 한 송이 완성해 볼까요? 의심스러우시죠? 이게 과연 예뻐질 것인가? 한 송이 완성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붉은색으로 바깥 라인만 안쪽으로 착착착 착착착 전부 발라주시고 끝에 흰색 조금 남겨둬야 돼요. 안쪽에 네, 전부 다 바르시면 안 돼요. 끝에 조금 남겨두시고 그 끝부분 제일 안쪽 부분 흰색 남은 부분을 또 흰색 물감으로 흰색 화장토로 문질문질 근데 이제 너무 박박 문지르시면 지워질 수 있으니까 살살살 문질문질해서 고기를 네, 또 색깔을 살짝 지워줍니다. 근데 이제 지우다 보면은 그 겉에 붉은 부분까지 다 지워질 때 있거든요. 그때는 다시 붉은색 살짝 발라가지고 붉은색 살짝 발라가지고 라인 정리 해주시고 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 컬러 다 한번 해준 다음에 그 라인 정리를 깨끗하게 한번 해줘봤습니다. 라인 정리를 한번 깨끗하게 해줘보고 해줘봤는데 붉은색이 많이 지워졌길래 붉은색을 한번 더 발라줬어요. 붉은색을 맨 마지막에 한번 더 발라주실 때는 정말 잎의 끝에만 안쪽까지 또 침범하면 우리가 흰색을 또 발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붉은색을 조금 안쪽으로만 살짝 지금은 이렇게 라인을 아주 살짝 조금씩 내고 있어요. 이게 귀여운 느낌의 장미이기 때문에
저런 라인을 하나씩 넣어주면 또 살짝 귀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많이 넣지 마시고 그냥 군데군데 하나씩, 지금 붉은색 칠하고 있죠? 저렇게 붉은색을 끝에만, 너무 허여멀건해 보이면 또 안 예쁘니까 붉은색을 끝에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살살 그냥 라인 쪽 제일 가깝게 살살 발라줄게요. 자, 저렇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자, 요렇게 장미, 붉은 장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붉은 장미, 뭐 핑크 장미, 노란 장미 요렇게 섞어서 붉은, 빨간색, 빨강, 핑크, 노랑을 적절히 섞어서 한번 컬러를 한번 쭉 해보고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초록색은 좀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컬러를 다 칠해볼게요. 자, 컬러를 다 칠해줬고요. 인맥을 그어줘야 돼요. 인맥을 그어주는데 지금 보시면 다 그어놨고 이 가운데만 남겨놨어요. 노란 인맥 그릴 때는 꼬불꼬불하게, 이파리도 꼬불꼬불했으니까 꼬불꼬불하게 그린 거 보신 분들 기억나세요? 꼬불꼬불하게 그렸죠. 근데 얘는 이파리가 반듯하기 때문에 반듯하게 그려줍니다. 대신에 이제 살짝 라인은 줬어요. 이파리가 꼬불꼬불하지가 않기 때문에 반듯하게, 얘가 더 그리기 쉬우실 수도 있겠어요, 그죠? 보기는 또 요렇게 요렇게 반듯하게 한 네 개나 뭐 큰 이파리는 5개 정도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반듯하게 한다고 해서 그냥 쭉 그리시라는 게 아니고 꼬불거리는 라인을, 얘는 원형이잖아요. 이파리가 원형인데 쭉 라인을 그어버리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요런 라인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요런 라인은 동그랗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쭉쭉 나오는 라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런 긴 라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그어서 쭉쭉 해버리면 얘하고 동떨어진 딱딱한 느낌이 나잖아요. 요 라인에 맞춰서 요렇게 그어주시고, 네, 그리고 요렇게 살짝 아래로 요렇게 그쵸? 또 이쪽도 엇갈리죠? 살짝 요렇게 그어주시면 좀 더 반듯하지만 동글동글한 그런 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모란 그린 분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만 봤을 때는 모란 그리는 거랑 별반 차이 없는데 하시겠지만 요런 라인들이 보시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 지금 초록색하고 노란색 외에는 이파리에는 아무 색도 안 칠했어요. 노란색도 끝에만 조금, 입장 끝에만 조금 칠해줬고, 요런 데도 웬만하면 해주시면 좋아요. 이 친구 여기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이진 않지만 가만히 있는 거하고 좀 해주는 거하고 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얘는 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요런 디테일적인 거가 나중에 완성품이 되어 나왔을 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냥 민자로 이렇게 있는 거보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장미 그린 분도 하나 완성을 했고요. 저는 컬러 채색을 4개를 해야 되는, 총 6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요거밖에 못했어요. 내일 마저 또 해줄 생각입니다. 자, 모란 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갖고 와볼게요. 자, 요렇게 2개를 놓고 보면 아, 확실히 2개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 모란 그린 분을 따로 보여드린 적이 없으니까. 자, 요게 장미 분이고 요게 모란 분이에요. 다르죠, 두 개가. 요게 장미 분 전면, 장미 분 전면이고 요거는 모란 분 전면입니다. 모란은 동글동글동글동글, 이파리도 동글동글동글한 그런 동글동글한 라인이 많은, 그쵸? 그런 꽃이고,
장미는 이렇게 회오리처럼 막 감아 돌아가는 이파리가, 그리고 입장이 쬐끄맣죠? 그런 느낌으로. 자, 어떠세요? 제가 요새 만들고 있는 친구인데 굉장히 사이즈도 좋고 구워 나오면 한 직경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직경이 10에서 11 정도 될 것 같은 그런 친구. 높낮이는 조금 차이 있습니다. 높낮이는 조금 차이 있는데 그거는 좀 감안하고 봐주시고. 자, 요렇게. 자, 오늘 장미 그림분을 그려봤습니다. 오늘 장미 그림분을 그려봤는데 모란 그림은 제가 그 공작새 화분에서도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따로 영상을 촬영 안 했어요. 그냥 보시면 공작 화분 같은 거 뭐 할 때 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장미는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해봤고요. 요런 라인은 있는 게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네, 있는 게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저도 안 하기도 해요. 어떨 땐 안 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약간 귀여운 이미지의 분이잖아요. 사이즈도 그렇고 귀여운 이미지의 분이기 때문에 약간 귀여운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 라인을 조금 줘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영상이 굉장히 길죠.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길어서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우리 구독자님들 또 제가 한번 자세하게 또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30분이에요. 밤이에요. 그래서 얼른 가야 돼가지고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내일은 재벌 가마에 또 갔다 와야 돼요. 아, 초벌. 네, 내일 초벌. 네, 초벌 갔다 와야 되고 이것저것 내일은 할 일이 많아서 영상을 업로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 또 재밌는 걸로 영상을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걸로 만나요.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영뜨렸습니다. 안녕.